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재개발 부지에 들어설 오페라 하우스와 트램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단계 사업 준공도 2년 이상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트램 운영비와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지원이 어렵다고 밝힌 겁니다. 트램의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 801억 원만 부산항만공사가 투자하고 열차 구입비와 트램 운영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도시철도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부산시가 트램 운영을 거부하거나 인허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트램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비도 해수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문성혁 장관은 못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사업자로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수부에 결재가 올라가 있어 장관님이 지금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그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부산시가 하겠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트램과 오페라하우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1단계 사업 전체 준공은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됐습니다.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도 당초 내년 5월에서 8월로 미뤄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핵심 시설인 진수공원 조경공사 빨리 동의를 하셔가지고 임기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친수 공간 전반적으로 친수 공간 개념에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원래 약속드린 대로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는 해양 레포츠 콤플렉스 등 8개의 공공 콘텐츠 시설도 부산시가 아닌 부산항만공사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경제계는 해수부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에 1단계 사업이 제대로 성사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